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하나 구입을 해서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네,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짜잔. 이게 무엇이냐면 악기예요. 덤 피아노라 그러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치는 피아노래요. 제가 피아노도 쳐보고 플룻도 한 5년을 배워봤는데 플룻은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워요. 악기는 일단 치기 쉽고 배우기 쉽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또 갖고 다니기에 편한 거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그런 악기예요.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합주를 해도 되고 배우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짱.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오르골 아시죠? 오르골 같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너무 이쁘죠? 그래서 제가 이걸 구입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음정이 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누르시고, 튠, KL, 튠 칼림바를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 칼림바가 나와요.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기를 해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맨긴 거, 제일 긴 거, 이게 C음이거든요. 여기 C음이라고 써 있어요. C라고. 그러면은 C를 지금 여기서는 D 플랫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C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있는 망치로 해볼게요. 아직도 D 플랫이네요. 좀 모자라요. 예,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튜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D 음이에요. D를 한번 제가 쳐볼게요. 맞네요. E 맞아요. F 음이 살짝.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피아노 튜닝 하듯이 다 음이 맞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세이브 해뒀다가 다음에 또 열겠습니다. 제가 이 악기는 30불 정도에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것을 구입하시면 이 안에 빨간색과 초록색 이 스티커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왜 붙이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붙이면은 요게 C 표시예요. 처음에는 이게 다 똑같으니까 피아노 같으면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있어서 이게 음을 찾기가 쉬운데 이것은 다 똑같으니까 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요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C하고 A, B 두 칸씩 건너뛰어서 요거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음 찾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간색이든지 초록색이든지 본인이 좋아하시는 컬러로 여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저도 C, D, E, F, G라고 이렇게 있는 게그 스티커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 사이즈에 맞게 잘라가지고 요걸 다 붙였어요. 익숙해지면 뛰어야겠죠. 좀 창피하니까. 네,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골무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손톱이 짧거나 하신 분들은 이거를 끼고 연주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이거를 한 번도 껴보고 해본 적은 없는데, 어떤 느낌일까? 한번 껴보고 해봐야겠네요. 굳이 이걸 낄 필요가 있을까요? 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버리지는 마시고, 일단 여기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킵하시고, 이거는 칼림바 닦는 겁니다. 이렇게.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음을 내렸다 올릴 때 사용하지만 여기 뾰족한 거 요거는 여기 치시다가 만약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보관하시고 뺄때 여기 쏠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넣으시고 요 사이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끼워놓고 보관하세요. 높은 음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도 한 노래만 가지고 연습을 하면 실증이 나니까 봄나들이라는 노래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자, 뒤에 다시 막아주시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작은 별 한번 해볼게요. 안 되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소리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두 곡을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